안녕하세요. 삐딱시선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그 방어구 셋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좀 괜찮은 다이아를 버는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오늘은 방어구에 대한 얘기를 건너뛰고 이제 무과금너가 다이아를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쨌든 저 혼자서는 아무래도 실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간츠 혈맹에 있는 혈원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생각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었는데, 두개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는 영상은, 무과금너 분들한테는, 과금을 하지 않아도, 이제 다이아를 벌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그한 번에 눈에 볼수 있는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판매됐었던 그 정산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정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산 총액이 그1185 다이아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벌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그냥 우선은 어쨌든 다이아를 버는 방법은 팔수 있는 게 만약에 사냥을 해서 나오면은 무과금너 분들은 무조건 거래소에다 등록을 하고 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무조건 한번 다 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팔리는 거안 팔리는 거를 본인이 좀 찾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뭐 무기나 갑옷, 마법, 주문서 등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커스의 검을 먹고 요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아 과연 내가 꾸준하게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타에 가게 되면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고 아 재료를 한번 팔아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과금너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각인은 팔 수가 없습니다. 각인은 이제 본인한테 다그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각인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각인이 아닌 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제일 생각을 했던 거는 제작을 하는 재료들이 각인이 될까 안 될까를 확인했었는데 제작으로 한 것은 각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매 등록에 보면은 판매되는 가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무과금너가 다이아를 번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다이아를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최고급 가죽, 고급 보석, 최고급 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가장 최고급 철은 돈은 많이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아데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 대비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최고급 가죽 같은 경우에는 잘 판매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보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도 빨리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데나가 들어가는 대비 효율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는 고급 보석 노가다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200만 정도를 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금너 분들은 고급 보석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재료 노가다는 초반에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재료 노가다가 아마 해도 돈을 안 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이후에는 아마 재료 노가다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과금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다이아를 모으셔서
본인의 뭐 필요한 이제 정령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무기 세팅이라든지를 빠르게 한달 이내에 다 끝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본던 6층에서 재료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혈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이 영상을 좀 내는 게 조금 그렇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급 보석 작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고급 보석이 아니더라도 재료들을 얻게 되시면 재료를 판매를 하시면 우선 장점이 뭐냐면은 꾸준하게 아이템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확률인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 확률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인내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재료 노가다는 제가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었던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마커스의 검에 대한 작업입니다. 자, 초반에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다마커스의 검이 강화를 해서 판매되는 게 있는데, 자, 우선 다마커스의 검은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다이아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냥을 해서 다마커스의 검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제가 하려고 했었지만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캐릭은 뭐 똥캐릭이기 때문에 강화를 해도 강화가 잘안 붙다 보니까 혈원 중에서 러쉬가 잘 되는 캐릭이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한번 그 러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안내를 하는 대로 했었는데 뭐 8강, 9강까지 떠서 한 번에 뭐 이제 한뭐1500 다이아, 뭐 이제 1800 다이아 이런 식으로 좀 벌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캐릭이 좀 강화도 잘 되시고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이 실리드신 분들은 어쨌든 사냥을 하시면서 아데나가 보이면은 데이젤한 데서 해서 데이를 구매를 하시고 최대한 많이 모아두신 다음에 다마커스의 검을 모아서 러쉬를 하십시오. 그래서 8강 이상부터는 1000만 아데나, 아, 1000 다이아 이상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그 다이아를 또 버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첫 번째는 아이템 먹어서 팔수 있는 것들은 모두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수 있는 것과 팔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내셔야 될것 같고, 자,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고, 자, 이제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었던 첫 번째는 다마커스의 검에 대한 작업입니다. 자, 여러 개의 다마커스의 검을 모으신 다음에 이거를 러쉬를 하십시오. 그래서 8강 내지 9강이 되시면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목돈의 다이아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러쉬가 안 되는 캐릭들이 있습니다. 제 캐릭 같은 경우에는 무기 10개를 질렀는데 7강이 하나도 안 떴죠. 이런 똥 캐릭들은 첫 번째 방법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재료 노가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을 통해서 각인템은 그 거래소에서 작업을 할수 없지만 제작을 하면은 요거는 각인템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재료를 모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방법은 자 이제 고급 보석 그 노가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뭐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산 내역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작업을 했던 게뭐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판매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보석 작업이 이제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판매됐던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라디우스도 판매가 되고 다마커스의 검도 판매가 된다. 마법망도 할피스의 집요. 그리고 이제 재료들은 거의 보시면 다 골고루 판매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판매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고급 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판매가 안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게 고급 보석이고, 이제 그철 같은 경우에는 갱짜리는 아예 팔리지도 않고, 고급 철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판매가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아, 고급 철도 판매가 되긴 했네요. 근데 잘안 팔려서 이거를 그냥 아데나를 제가 더 투자해서 최고급 철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최고급 철 같은 경우에는 효율 대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보석을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 오늘만 해도 한250 다이아 정도를 좀 벌었습니다. 가부마부 준수와 고급 보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250 다이아 정도를 벌었는데, 뭐큰 다이아는 아닙니다. 근데 무과금너한테는 적은 다이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무과금너도 지금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하시면 많은 다이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이아 때문에 거래소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무과금너 분들한테 거래소는 축복입니다. 아, 거래소가 뭐 과금너와 더 격차를 두는 게 아니라 무과금너가 과금너를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과금너가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제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게임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